자, 파일에 새 파일 가셔가지고 파트 확인. 얘도 구멍 내경 따로 외경 따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면에 스케치 잡아주시고 우선 외경 먼저 작업을 진행할게요. 외경 같은 경우에는 전체 치수 160mm. 그 다음에 외경 형상을 그려야겠죠. 외경 형상은 이렇게 수직, 대각선, 수평, 그 다음에 좀 선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직, 수평, 수직, 그 다음 선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다시 수직, 수평, 그 다음에 수직,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를 이렇게 한 칸 띄운 건 뭐냐면, 여기다 원이 들어가죠, 원. 그 원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칸 띄워 놓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여기도 원이 들어가죠? 원을 똑같이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이걸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 없는 건 다 잘라버릴게요, 지금. 구속을 주고 필요 없는 건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혹시 이런 선들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보조선을 바꿔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다 됐으면은 이제 길이 치수. 여기가 이제 35mm. 그 다음에 여기 전체 거리가 80mm. 그 다음 반대쪽은 42mm. 이렇게 지금 꽈배처럼 꼬여있죠? 꼬여있을 경우에는 약간 풀어주시고, 다시 치수 기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앞부분이 60파이네요. 여기 앞부분 60파이로 잡혀있고 우측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파이가 84. 그 다음 나사는 여기 120 써있네요. 120mm 잡아주시면 되겠고, 나사가 아니라 육각형. 육각형은 120. 그 다음에 나사 부분은 44.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조선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여기 끝점과 4분점이 4분점과 이 거리가 얼마냐면 38.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R은 2 잡아주시면 되겠고, R값 2. 그 다음 여기 또 치수가 안 나와있어? 치수를, 아, 이렇게 표기했구나. R3이네 여기는. 그 다음에 요 점과 요 중심점과 요 중심 끝점은 수평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지. 자, 여기 R3이 나온 이유는요, 그 전체 파이가 84에 78이네요. 6이죠? 6 나누기 2하면 3. R3으로 잡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고. 우선 이 작업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우선입니다. 그리고, 못다기가 들어가네요. 못다기는 C2, 오른쪽에. 못다기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얼추 형태가 다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다 하신 분들은 스케치 종료, 회전 보스 하세요. 회전 보스. 스케치 종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회전 보스 시킵니다. 그 다음, yes 누르고 확인. 그 다음, 축 선택해 주시고, 확인. 자, 이렇게 해서 1차 작업 해 주시고, 그럼 다 됐으면은, 여기 이제, 여기 왼쪽이죠? 이 왼쪽 넓은 면 측벽을 선택해 주시고, 스케치 잡아 주시고, 여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요, 파이 36짜리 원을 그릴 거예요. 예, 파이 36짜리 원을 그려놓고, 얘를 커팅을 합니다. 커팅을 얼마까지 들어갈 거냐? 52mm만큼. 돌출 컷 52mm. 이렇게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이 52mm에 맞춰가지고 또 십자선을 그려야겠네요. 또 마찬가지 한번 더 스케치면 잡아주시고. 동시 작업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따로따로 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중심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씩 그려주시면 되겠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직사각형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폭이, 자, 6mm가 나와 있네요. 6mm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만 잘라주시면 돼요. 요 가운데만 자르게 해주시면 끝납니다. 자를 때 주의할 점은 여기 안에도 있네요. 요 안에도 잘 잘라주시고. 확대를 좀 많이 하세요. 이렇게 십자선 잘라주시고, 확인, 스케치 종료. 그 다음에 돌출 컷. 얘도 마찬가지 52mm.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앞머리 완성시켜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탭을 좀 낼 거예요, 탭. 36자의 탭을 냈죠. 여기는 이제 구멍 가공 마법사를 이용해서 낼게요, 양쪽 다. 구멍 가공 마법사를 이용해서, 먼저, 유형은 탭을 선택해 주시고, 네 번째 칸에 해당되는. 그 다음에, 탭 크기는 36자리죠? 36자리를 찾아서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크기를 보시게 되면은 32로 잡혀있네요. 32. 그럼 빛이 사라는 뜻인데. 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나사 길이만 좀 맞출게요. 나사 길이는 홈 안쪽까지 들어가면은, 28. 28 플러스 10이니까 38이지 않? 35까지만 들어가게, 35. 나사를 35. 그 다음에 요 드릴은 너무 깊게 들어간 드릴 같은 게 40? 아 38. 잠깐 드릴 38로 잡으니까요 여기 34로 잡히네. 3이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되나봐요. 34. 34면은 잠깐만 해당이 되나? 상관없네. 34면 이렇게 해서 이제 조건을 맞춰주시고 다 맞춰줬으면은 위치 가셔가지고 면을 찍고 점을 찍어요. 그래서 위치 잡아주고 구속 주시고 이상 없으면 확인 버튼 눌러가지고 1차 탭을 냅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요 이 탭 같은 경우에는 나사산이 있기 때문에 구멍이 작아져요. 여기 두 약간 그 여유가 있죠. 지금 살이 붙어있죠. 이게 나사산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차 나사 완료. 그 다음에 반대쪽이죠? 반대쪽도 이제 내경 나사 내야 되는데, 내경 나사 같은 경우에는 M24네요. M24로 또 작업을 진행합니다. 아, M24 내기 전에요. 먼저 그 안에 홈 먼저 팔게요, 홈. 자, 홈을 팔 때는요, 안에 내부가 좀 보여야 되니까 요거 와이어 프레임으로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정면 스케치 잡을게요, 정면 스케치.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홈을 파야 되거든요. 홈은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중심점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 치수를 기입하는 거죠. 치수는 가로가 10mm. 그 다음에 요 원점과 이요 하단에 그 모서리 점은 수평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치수를 이제 기입을 해야 돼. 치수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80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요 높이는 25mm네요 25, 50이니까 이렇게 해서 작업을 진행하고요. 아 이거 좀 불안하다.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 그려주신 다음에 스케치 종료하시고 회전 컷 하시면 돼. 회전 컷 해서 중심초 잡아주시고, 이렇게 커팅. 만약에 이제 파지죠, 이렇게. 절단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작업이 진행된 겁니다. 안에가 홈이 파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작업을 진행하면 돼요. 반대쪽에도 탭을 하나 낼 건데, 24짜리. 근데 문제는, 여기죠, 요거. 드릴. 이 드릴이, 자국이 남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잠깐 수정 좀 할게요. 어떻게 수정하냐면 드릴 깊이를 좀 조절할게요. 드릴 깊이를 한 36 정도. 드릴 깊이를 한 36 정도 해서 조절하고 여기 반대쪽에서 커팅하면 다 이제 사라지게끔 작업을 하겠습니다.
다 됐으면은 다시 추가 작업 들어갑니다. 이제 반대쪽. 자, 마찬가지 9번 가공 마법사 가셔가지고 오른쪽에 측벽이 잡아주시고, 얘도 마찬가지 탭 24짜리 선택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관통 개념으로 가야 되니까 관통으로 하자고요. 48mm면 충분하겠네. 48? 아, 더 깊게 55 정도, 55 정도로 진행을 합시다. 55? 아, 60. 나사살 60 잡을게요. 나사살 60 정도 잡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위치 잡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점과 원점은 같은 동심이고요. 다 됐으면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래도 나사산이 만들어졌고, 얘도 마찬가지 절단을 해보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우와, 여기 또 뭐야, 여기 나 형상 남아있어요 지금. 이런 거는 한번 조절해 볼게요. 되나 안 되나. M36의 깊이를 좀 조절할게요. 34 정도. 34 정도 되니까 마무리가 되네요. 그 다음에 깊이도 조절해 줘야겠네. 오케이. 그래서 요거 안에는요, 여러분들이 그 깊이 값을 잘 조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나사산 깊이가 한75 정도 이상은 줘야겠네요. 그래야지 완전 나사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나사산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도메라와 비교했을 때 거의 똑같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작업해주고, 그 다음에 외경 나사는 우리가 아직 깎진 않고 색깔만 입혀준다고 했죠? 여기 색깔 입혀주시고, 그래서 나사라는 것만 표시합니다. 패턴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사선 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육각형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육각형은 먼저 여기 측벽에다 스케치 잡아주시고 육각형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구성만 주시면 되겠죠? 총 3개의 점을 수지. 그 다음 치수값 들어가야겠네요.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원을 하나 더 그려주시고, 이렇게 하나는 육각형, 하나는 원. 다 됐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컷. 관통. 그래서 육각형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깎아내야 돼요. 정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이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먼저 수평선 그려주고, 그 다음에 밑에 보조선 하나 그려주시고, 그래서 먼저 파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 파이 값은 여기 치수를 확인해야겠네. 여기 파이 값이 103.92에 103.92. 이제 먹지 말고 103.92. 그러면은 여기 반경 값은, 아, 반경 값 말고 그냥 103.92 넣어주면 되겠다. 103.92. 103.92. 여기 치수값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3.5가 못 따기로 되어있는데, 대각선, 대각선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따로 치수가 나와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수가 안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대충 그리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치수값 집어넣어가지고 한 2mm? 아, 2mm면 되겠네. 2mm 정도 집어넣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닫아주시고, 그 다음 자르기, 그 다음에 가운데 중심선 그려주시고 대칭 복사,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얘는 참고로 아래 안에요. 형상이 보니까 직선이에요. 직선 대각선. 이렇게 해서 대각선 그려주고 스케치 종료 회전 컷.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 그럼 다 깎여 나갔죠? 깎여 나가가지고 다시 보는 방향에 맞춰서 보게 되면 도면하고 똑같이 형상이 표현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됩니다. 다 됐으면은 색깔 입혀주시고. 그 다음 저장하시면 돼요.